전국 주택 매매 소비 심리 지수가 5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의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112로 지난달보다 4.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1월부터 5개월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지수는 95 미만 시 하강, 95에서 114 미만은 보합,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판단합니다. 서울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도 6개월 연속 지수가 오르며 지난해 4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상승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연초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전국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하강 국면에 있습니다.